에이, 한서준. 복학했으면 면상 보고 해야지. 어이, 브라더. 그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네. 지들이 무슨 걸그룹이냐? 아, 왜 그러고 서 있어? 왜? 한테 치시게? 그래. 들어와, 들어와, 이씨! 야, 김철호! 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한선준이 아니오! 야, 너 연습생 출신 아니랄까 봐 한 연기 한다. 어? 재수 진짜. 야, 언제까지 장단 맞춰줘야 되냐 내가. 에이 브라더! 솔직히 재밌잖냐. 잘들 있었어? 어. 우와! 김철호 너 살 더 찐 거 같다. 뭐 벌크업 했냐? 아이 나 이거 10kg 뺀 거거든. 여기 있어 임마. 야 근데 엄만 좀 괜찮으셔? 응. 많이 좋아지셨어? 아 다행이다. 야 문상도 못 가보고 미안하다. 아 진짜. 아 문상이 뭐냐 무식하게. 문병이지. 그럼 문상은 뭔데? 문화상품권.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? 어? 이 맑은 공기, 이 맑은 공기라. 그 저기. 내 헬멧을 거의 접어. 주머니에 넣고 왔을 리도 없고. 이게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서. 이거 꼭 딱 하면 읽어봐. 뭐냐? 고백했지! 나 인사준 이렇게 살아있네! 살아있네! 뭐야 뭐야 뭐야. 야 보지마. 왜? 야 니네 보지마. 인지위덕. 참는 것으로 덕을 이룬다는 말이 있대.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편지 읽어줘. 네 헬멧 동생이 중고해분에 팔았대. 정말 미안해. 일주일 안에 꼭 찾아줄게. 그러니 부디 너의 화를 꾹 참고 덕을 이루길 바래. 추신 때리지만 말아줘. 야 뭐라고 썼어? 어? 야 나도 고백 편지 한번 구경 좀 해. 아 궁금해하냐? 뻔하지. 아 왜? 나 이런 거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아봤단 말이야. 어? 한 번만 한 번만. 어? 아 몰라. 아 고백 편지 보여줘. 어? 보여줘. 아 야 읽어줘. 아 읽어줘. 읽어줘. 읽어라. 읽어줘. 야 헬멧. 아 준다고 준다고 편지 다 썼잖아. 뭐? 정말 미안해. 내가 말이 심했지.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꼭 갖다 줄게. 미안. 지금 패스. 오케이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야 한서준 네가 깡패야? 1학기 내내 툭하면 반 분위기 살벌하게 하더니만 이젠 전학온 여자 하나 잡아 스핀까지 듣냐? 옆에 이런 덜덜이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일진육내 내는 거 나한텐 멸치똥만큼이나 하찮아 보이거든? 애들 괴롭히는 거 또 한 번 내 눈에 띄면 화학폭에 신고하고 학교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준다. 알았어 이 멸치똥 같은 것들아? 멸치 나 벌크업식이거든. 쟤 뭐라냐? 멸치똥이라는데? 뭔 똥? 와 별나 멋있다. 어이 이수호 너 잠깐 나 좀 보자. 야 이수호 네가 뭔데 한소준이를 건드냐? 어? 이런 아나부인 같은 새끼. 아나무인? 무인 누가 무인이야? 아 뭐 암튼 너 때문에 우리 서준이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. 어? 네가 먼저 멱살 잡았으니까 선빵방위 아니냐? 정당방위. 정당방위가 맞아. 정이었어. 조폭 흉내내냐? 어딜 도망가 씨. 선 넘는다. 어? 야, 선 넘는다. 손. 어떻게 해? 운동했냐? 아우 진짜 좀 들어와.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. 진짜. 아우. 아우 진짜. 그만해라. 니들 돼지 잡냐?
말이라고 자식아! 니들 또 시작이야! 아니야, 그게 아니라요. 조용히 김초롱 저 오바쟁이 때문에 진짜. 이것들이 아주 그냥 틈만 나면 몰려다니면서 사고만 치려고 그러고. 저희는 운동한 거예요. 운동? 그게 운동한 몸이야?